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고 시원해졌으니까 또 제가 빠뜨릴 수 없는 컨텐츠 중 하나인데요. 바로 제가 차곡차곡 모아둔 저의 가을 위시 리스트를 우리 몽독자들이랑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진짜 예쁜 것들 많고요. 저의 패션 취향과 좀 비슷하신 분들은 저의 이 장바구니, 이 위시 리스트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번에도 또 예쁜 게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의 취향 듬뿍 담아서 넣어봤으니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아틀리에 라인인데요. 요즘에 이 브랜드가 제 눈에 너무 레이더망에 들어오기도 하고 디자이너 브랜드인데도 가격도 괜찮고 무엇보다 예쁜 옷들이 너무 많고 제가 딱 좋아하는 깔끔하면서도 약간 여릿한 멋스러운 그런 무드를 잘 담아내는 브랜드라서 여기부터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되게 여유로운 반팔인데요. 색감이 너무 쨍하지 않은 약간 연한 노랑빛인데 가을에는 보통 색감이 진해지면서 외투 같은 것도 다 어두운 컬러나 무채색을 많이 입는데 이럴 때 안쪽에 이렇게 조금 밝은 톤의 옐로우 색상을 같이 입으면 색도 예쁘게 어우러지면서 나는 가을이라도 밝은 느낌, 그 밝은 무드를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몽독자들은 이거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반팔이지만 여유로운 핏에다가 울이라서 전체적으로 가져다주는 무드 자체가 되게 포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허리선에 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조직감이 달라서 조금 밋밋할 뻔했던 이 니트 소재를 살짝 그 변화구를 줬다. 그리고 이거는 단독으로 착용해도 너무 좋고 그냥 이 반팔 입고 위에 자켓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 모델분이 입으신 것처럼 안쪽에 흰색 긴팔이라거나 흰색 셔츠 같은 거랑 매치를 해도 예쁠 만한 아이템이라서 이거 그냥 기본템으로 갖고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담아봤고요. 두 번째는 그거 제가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바로 담았는데 그만큼 제 눈에 딱 들어온 너무너무 예쁜 와이드 핏 슬랙스였어요. 저는 이렇게 살짝 핀턱이 잡혀있는 슬랙스를 좋아하는데 너무 힙하다거나 너무 스트릿한 느낌이 많이 드는 무드는 저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약간의 포멀한 느낌이 나지만 핏 자체는 여유로운 그런 슬랙스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이고 이런 약간 따뜻한 계열의 아이보리 컬러는 사실 가을에 하나 있으면 여기저기 만능으로 좀 코디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초가을에 살짝 그 여름에서 가을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기 때 입는 아이보리의 색감이랑 그 완전 늦가을 있죠. 정말 이제 추위가 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 입는 아이보리랑은 또 다른 느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초가을의 아이보리는 완전 딱 이 컬러예요. 그래서 딱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너무 색감 예쁘다 하고 담았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감사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블랙 얇은 벨트가 옵션으로 증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벨트를 넣어서 좀 캐주얼하게 연출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 블랙과 아이보리의 이 컬러 매치도 너무 예뻐서 갖고 계시면 여기저기 뭐 출근룩이든 하객룩이든 쓸 데가 많을 것 같아서 네, 이것도 한번 담아봤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 예쁜 하나 담아놨어요. 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대비가 너무 강한 그런 컬러감이나 패턴은 제 추구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잔잔하면서도 서로의 컬러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좀 톤온톤 되는 컬러들을 좋아하는데 이 체크 자켓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도 보자마자 담았던 제품이에요. 이거는 기장감이 살짝 내려오는 3 버튼의 자켓인데 이런 제품들은 오히려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이 나서 밑에 슬랙스랑 같이 매치하면 진짜 그냥 직장인분들 출근룩으로도 너무 예쁘고 저는 이렇게 긴 기장감의 자켓을 입을 때는 오히려 아래 조금 짧은 스커트랑 부츠를 같이 코디해서 입는 느낌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컬러를 보자마자 그냥 컬러가 주는 느낌이며 이 잔잔한 이 체크 패턴이 되게 고급지다고 느껴졌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 그냥 예쁜 체크 자켓일 뻔했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여기 단추 잠그는 여기에 빨간색 이렇게 실이 덧대져 있고 이렇게 소매 부분에도 아틀리에 나인 빨간색 레드 라벨지가 붙어있거든요. 전 이것도 디자인을 잡을 때 다 조금만한 엣지를 넣고 싶다 어디에 넣지? 하고 생각하신 포인트가 저한테까지 느껴져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던 부분입니다. 그냥 이 모델분 입고 계신 이 착장 그대로 갖고 오고 싶어요. 다음은 아카이브 앱크 제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또 예쁜 나일론 소재의 배낭을 발견한 거예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게 보면은 브라운 색감 자체가 우선 너무 예쁘고 저는 진짜 가을만 되면 브라운에 미쳐버린 사람 마냥 온갖 그 쉐이드의 브라운 컬러를 다 구매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게 소재 자체가 나일론 소재인데 또 최근에 그 가방 트렌드를 보니까 나일론을 이용한 소재들의 그런 백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일론은 자칫하면 살짝 너무 가벼워 보인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이 컬럼의 버클 디테일이며 전혀 저렴하다는 느낌 안 나고 오히려 굉장히 어떤 정말 디자이너 브랜드의 그런 백팩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너무 소장가치 있어가지고 저는 요거를 구매를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보부상이잖아요. 보부상들은 포켓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앞에 이렇게 두 개 넉넉하게 포켓도 있고 또 이게 좋은 게 일부러 버클을 뺄 필요 없이 이 뒷부분에 자크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소지품을 편하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넉넉한 핏에 자켓 하나 입고 무심하게 탁 걸쳐줘도 되게 분위기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캐주얼하면서도 멋스러움을 놓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딱 저의 레이더망에 들어왔던 백팩인데 이거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몽돌이라는 브랜드인데요. 가을이 되니까 가격대가 무슨 뒤에 공 하나가 더 붙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비싸졌는데 와중에도 가격대가 정말 착하면서 예쁜 제품이 많은 그런 브랜드라서 제가 자주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또 요것저것 한번 담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약간 물 빠진 듯한 블루 색감의 셔츠인데요. 제가 블루 색감의 셔츠가 진짜 다양한데 가을에는 너무 파스텔 느낌이라거나 너무 진한 색감에는 조금 손이 안 가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블루 차돌이기 때문에 이 블루 티츠를 놓칠 수가 없는데 와중에 이 약간 물 빠진 듯한 이 회색빛이 살짝 한 두 방울 정도 들어간 이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고 제가 이 모델분이 입으신 걸 딱 보자마자 가을에 제가 딱 입고 싶은 느낌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연출하셔서 이거 바로 장바구니에 넣었거든요. 사실 가을에는 진짜 셔츠에 바지만 입어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브라운 안경 하나에다가 셔츠 딱 안에 턱인 해가지고 진청 바지 입어주고 또 브라운 백에다가 브라운 운동화 이렇게 하면 꾸안꾸지만 완전 예쁜 데일리 룩이라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담아뒀고요. 아니 근데 이 바지도 너무 예뻐. 몽돌에서 요것도 하나 담아봤거든요. 약간 로맨틱한 무드가 살짝 느껴지지만 이 리본 그렇다고 너무 눈에 크게 들어오지는 않는 블랙 색상이라서 전 좋더라고요. 이게 골지로 돼 있어서 살짝 쫀쫀해 보이긴 하는데 막 그렇다고 몸에 딱 달라붙는 핏은 아닐 것 같은 게 되게 도톰해 보여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팔을 감싸주지만 또 핏을 놓치진 않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보면은 완전 생검정이 아니라 약간의 그런 그레이빛이 섞여 보여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였고 가을이나 겨울에는 저는 그렇게 검정색을 선호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확실히 손이 좀 가는 것 같아요. 리본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 사랑스러우면서도 로맨틱한 무드가 있긴 하지만 또 검정색이기 때문에 너무 그게 막 튀지 않는 너무 귀염뽀짝한 느낌이 아니라서 좋았어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 브랜드 중 하나인 킨더 베이지를 봤는데요. 아니 킨더 베이지 가을 신상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여러 개 담으려다가 딱 세 개만 담아봤는데 먼저 타임 보트넥 와플 티셔츠 요거는 완전 기본템 오브 기본템 담아봤어요. 근데 또 그거 아시죠? 이런 기본템이 은근히 가을에는 많이 필요한 게 요런 반팔 티셔츠를 하나 입고 위에 셔츠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요런 거 입고 위에 얇은 자켓을 입는다거나 아무튼 레이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서 안에 입는 이너가 생각보다 잘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요게 그 보트넥으로 그 가로가 완만하게 파여 있어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목을 길어 보일 수 있게 뭔가 목과 이 쇄골 그 경계선에 여유로움을 줘서 요런 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뭐 모델분 입으신 것처럼 덥지 않을 때는 그냥 반팔 요거 하나에다가 바지 하나 입어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추워질 때는 요거 이너로 입고 위에 셔츠나 뭐 자켓 뭐 요런 거 입어주면 또 너무너무 예쁘겠죠? 그래서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 너무 예쁠 만한 아이템인데 찾다가 요게 유일하게 제 눈에 딱 들어와서 장바구니에 담아뒀어요. 다음은 요 데님 롱스커트인데요. 제가 찐청이랑 연청 롱스커트 있는데 또 이렇게 흑청이 없어서 깔별로 있어줘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어놨어요. 우선 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일자로 탁 떨어지는 롱한 기장감인데 가운데 이렇게 보면 흰색으로 얇게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다리도 뭔가 더 길어 보이고 더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츠하고 같이 매치를 해도 너무 예쁘고 이 사진처럼 이게 조금 길게 떨어지는 이런 브라운 컬러의 자켓하고 흑청을 같이 매치해주면 사람이 좀 분위기 있어 보이면서 좀 무게감도 있어 보이는 그런 룩이 연출이 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놨고요. 이것도 사실 그냥 휘뚤마뚤템이라서 오늘 좀 어두운 컬러의 하의를 입고 싶다. 근데 바지는 조금 식상해. 할 때 꺼내 입기 너무 좋은 그런 데일리 아이템이라 가지고 이것도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오버듀 플레어인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우선 소재를 독특한 소재를 정말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냥 흔하게 볼 수 없는 디자인과 컬러들을 잘 쓰는 브랜드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우선 기본템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본 반팔티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얘도 기본인데 와플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모헤어 소재예요. 그래서 조금 더 포근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보다 레이어드의 끝판왕 계절이다. 그래서 이걸 단독으로 입어줘도 예쁘지만 이 위에 비스티에를 입어준다거나 가디건을 매치해줘도 너무너무 예쁠만한 기본템이라서 특히나 저는 긴팔을 볼 때 요 소매 끝을 보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오늘 입은 것도 소매에 살짝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소매 기장이 보통은 조금 긴 디자인을 네, 좋아해요. 보면은 되게 얇잖아요. 얇은데도 불구하고 뭐 추워 보인다거나 아, 너무 얇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 모헤어 소재다 보니까 좀 따뜻해 보이고 포근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기본템도 약간 이렇게 디테일이 살짝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오버듀 플레어에서 아주 제 찰떡궁떡 제 취향인 걸 찾아서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라쿤 미니 가디건. 아니 우선 색감 자체가 진짜 찐 그 밀크 초콜릿 녹여둔 색이거든요. 제가 브라운 깔별로 막 다 모은댔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약간의 카키핏이 살짝 도는 이런 밀크 초콜릿 색상은 없어가지고 보자마자 컬러가 너무 예쁘다. 반에서 담아놨어요. 게다가 이렇게 쪼르륵 달려있는 이 골드 단추 디테일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라쿤 소재가 주는 그 느낌이랑 이 컬러며 디자인이며 전반적으로 되게 따뜻해 보이면서 좀 고급진 무드를 주는 가디건이에요. 또 가을에 가디건 무조건 한두 개씩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찾은 가디건 중에 가장 색감이나 뭐 이런 디테일적인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고급진 거 못 참잖아요, 가을에는. 그래서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도 구매를 하려고 담아놨어요. 다음은 또 색감을 보자마자 아니 오버듀 플레어 색감이 왜 이렇게 예뻐? 하고 진짜 뿅 반했던 제품이거든요. 우선 이름이 라벤더 핑크답게 색이 너무 독특하고요. 약간 여릿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무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라벤더인데 마냥 밝고 좀 떠있는 라벤더가 아니라 조금 채도가 죽어있는 그런 라벤더라서 가을에 요 포인트 컬러로 딱 매치를 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있는 디자인인데요. 이 꽈배기 트임이 저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딱 느꼈을 때는 되게 빈티지한 영국의 소녀가 입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사실 가을은 브라운 너무 예쁘죠. 브라운 너무 예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 중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컬러 베리에이션이 그렇게 많은 계절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보리, 그레이, 화이트, 블랙, 뭐 브라운 요 정도에서 많이 노는데 이렇게 갑자기 너무 산뜻해 보이지만 가을에 기가 막히게 예쁜 요런 컬러 찾기 쉽지가 않단 말이죠. 요것도 쿠폰 뭐 먹이고 하면은 아 10만원 살짝 언더로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놓고 가을스러운 컬러보단 조금 독특한 컬러를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께는 요 가디건 너무 추천드립니다. 진짜 이거 너무 예뻐서 이 모델분께서 제가 막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버듀 플레어는 진짜 이번에 느낀 게 뭐다? 가디건 맛집이다. 다음은 또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 브랜드인 시유순인데요. 이 시유순은 과하지 않은데 굉장히 로맨틱한 무드랑 따뜻한 페미닌한 느낌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보면 코디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좀 뻔한 느낌의 무채색 코디보다는 컬러감을 조금 중요시하는 게 느껴지는 브랜드예요. 우선 첫 번째는 요거 아가타 빈티지 드레스인데요. 이름부터 아가타 빈티지 드레스. 가을에 찰떡일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원피스 자체는 자주 즐겨 입는 편은 아닌데요. 이렇게 흰색 원피스 있죠?
위에 자켓이나 다른 아우터랑 매치했을 때 예쁠만한 이너로 입을 수 있는 이런 흰색 원피스 이런 거는 기장별로 그다음에 디자인 다양하게 거의 한 6개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흰색 원피스는 활용도가 너무 높아서 좋아하는데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으로 좀 사랑스러운 무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 공원에서 뛰고 계시는 이 모델분의 컷을 보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코디이지만 이렇게 좀 짧은 기장감의 흰색 원피스랑 위에 가죽 자켓이나 자켓 하나 입어주고 아래 이렇게 부츠까지 매치해주면 그냥 가을 코디 끝나요. 너무 예뻐. 특히나 저렴한 화이트 원피스는 뒤에가 보통 민무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뭐 지퍼가 있다거나 뭐 단추 잠그는 정도의 디테일이 있는데 뒤에가 너무 민무늬에 아무것도 없이 펑퍼짐해 보면 그것도 조금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얘는 앞뒤로 허리선, 그 다음에 등까지도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어서 너무너무 예쁘고 진짜 딱 그 빈티지한 소녀 같은 원피스다라는 그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원피스 같아요. 그리고 치마 부분에도 적당히 절개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 과하지도 않은, 그렇다고 너무 플레인하지도 않은 딱 제가 좋아하는 정도의 여러 개를 갖춘 그런 원피스라서 문독자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가격도 이 정도면 저는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요 얇은 가디건인데요. 제가 또 그레이 색상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꼭 가을만 되면 그레이가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얇고 가벼운 그런 가디건인데요. 이걸 그냥 들고 나갔다가 낮에는 반팔이나 뭐 나시 입고 아침 저녁으로만 살짝 얹어주면 딱 되는 그런 기장감과 두께감이라서 지금 딱 필수템이고요. 전반적으로 촉촉하고 좀 내추럴해 보이는 디자인에 이 단추를 자세히 보면 제가 또 단추 디테일 열심히 보거든요. 네, 그냥 흰색 단추가 아니라 자개로 되어 있는 단추라서 그 고급스러운 느낌을 한 끝 포인트로 살려준 그런 디테일이에요. 근데 어떤 가디건들은 이 목 부분이 좀 빳빳해서 안 접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모델분이 연출하신 거 봐도 이렇게 잘 접히는 그런 가디건이라서 이 위에 셔츠랑 같이 매치를 해도 예쁠 것 같고 그냥 안에 나시 하나 입어주고 여기 단추 다 메꾸지 않고 열어서 입어주면 딱 제가 좋아하는 그 자연스러운 무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촉촉하고 가벼운 스타일의 가디건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식스의 운동화입니다. 젤 벤처 6 패더 그레이 블랙 색상인데 사실 이미 샀고요. 사서 한 두세 번 정도 신은 신발이에요. 근데 요거가 진짜 제가 코디를 요기저기 해보니까 지금 신기 너무너무 컬러가 예쁘더라고요. 좀 또 가을에는 완전 생 화이트보다는 약간 어두운 톤도 좀 자주 코디를 하게 되는데 이미 블랙 색상은 있고 그리고 좀 밝은 컬러의 그레이는 있는데 이렇게 브라운기가 살짝 들어간 이 페일한 그레이 색상 이런 게 너무 가을에 코디하기가 편해가지고 이거 목록자들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거 아시죠? 가을에는 그 바닥이 끌릴락 말락하는 좀 기장감 긴 슬랙스 입어주고 그냥 운동화를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가리고 앞코만 살짝 이렇게 빼꼼하고 걸어다니는 그 무드가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웬만한 가을 색상과 그리고 가을의 그런 와이드 슬랙스랑 좀 매치가 잘 되는 신발이라서 이건 한 개쯤 갖고 계시면 데일리템으로 완전 활용 200% 가능한 운동화라서 게다가 또 요즘 아식스가 좀 떠오르기도 하니까 요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게 내가 보고 있는 이 가격이 맞아? 구독자들 요거 잘 보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이거를 진작에 사가지고 한 2주 전쯤에 몰랐는데 그 사이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나봐요. 그래서 크림 같은 데는 보이는데 사실 나 10만원에 사가지고 이거 비싸져가지고 좀 추천드리기가 그렇네. 그냥 문독자들 생각하셨을 때 나는 이 정도의 디자인을 이 정도의 가격에 주고 살만하다 라고 느낀다면 그 가격대인 거에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쁜데 역시 이유가 있었다. 다음은 제가 또 좋아하는 이름도 어쩜 어텀이야. 그렇다고 막 가을에 진짜 찰떡인 그런 몽글몽글하고 분위기 있는 느낌보다 오히려 어텀은 무채색 위주의 멋스러운 옷들을 많이 팔고 있는 곳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담았던 게 바로 이 체크 셔츠입니다. 저는 이 체크 셔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름에도 저는 그냥 긴팔 입는 걸 좋아해서 나시에다가 이 셔츠를 많이 입었는데 가을에는 뭐
그냥 말해 뭐해. 너무 예쁘지? 이게 보니까 컬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 다른 매력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네이비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컬러 배색 자체가 약간 이지적인 무드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컬러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비가 너무 강하다거나 체크 패턴이 눈에 빡 들어오는 그런 강한 패턴을 조금 피하는데 그런 저의 취향을 딱 따져봤을 때도 네이비 중에서 요 정도의 패턴 아주 예쁘다. 사실 보니까 아이보리 같은 것도 정말 예뻐요. 그래서 나는 어두운 것보다 밝은 톤의 체크셔츠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소재 보니까 좀 촉촉하면서 내추럴한 맛이 있는 셔츠거든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셔츠류는 요즘 시기에 진짜 딱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들고 다니면서 그냥 실용성 있게 걸쳐주기도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서 체크 셔츠는 가을에 실패하지 않는다. 다음은 이 어텀의 자체 제작 상품인 플리츠 하프 스커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을이 되면 부츠를 정말 애용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렇게 미디 기장에 스커트랑 같이 부츠 매치해주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게 일자로 떨어지는 좀 빳빳하고 재미없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A자로 살짝 떨어지면서 플리츠가 깊게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약간 찰랑찰랑 거리는 그 무드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짧은 기장, 중간 기장, 롱한 기장 이렇게 싹 다 구비를 해두고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스타일링 해보시는 것도 나의 취향을 찾아가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저는 이런 룩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반팔 니트에 이 스커트 입고 롱한 부츠. 저라면 여기에 이렇게 숄더백보다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카이브의 백팩 같은 거를 조금 더 캐주얼하게 매주고 지금 롱 부츠보다 조금 더 짧은 바이커 부츠 같은 거를 매치를 해서 살짝 더 캐주얼하게 입었을 것 같아요. 아니 요거대로도 너무 분위기 있고 우아한 느낌이 있지만 저라면 그런 무드도 좋아했을 것 같다. 그리고 어텀에서 마지막으로 담아둔 거는 스트라이프 니트인데요. 그냥 이것도 딱 봐도 너무 그냥 캐주얼한 데일리 가을 감성 아니에요? 이렇게 좀 짧은 기장감의 베이지 쇼츠랑 위에 또 무심하게 안에 티를 하나 댔어. 그 위에 이렇게 다크브라운의 얇은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이런 니트를 딱 매치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지금 요거 지금 보다가 약간 영감 받아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제가 가운데 안경을 하나 들고 왔는데 안경을 이렇게 니트에다가 딱 걸어주잖아요. 그럼 갑자기 사람이 조금 진중해 보이는 그런 포인트가 딱 생기더라고요. 이런 스트라이프는 기본 오브 기본이고 좀 활용도가 높은 게 이렇게 모델분 지금 코디하신 것처럼 일반 티를 입어도 좋고 셔츠를 같이 매치를 해도 너무 예쁜 그런 룩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쯤 갖고 있으면 여기저기 휘뚤마뚤 사용하기 참 좋은 아이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네크라인에 조금 볼드하게 들어간 이 포인트랑 긴 소매 기장감의 끝에만 딱 브라운으로 짙게 들어간 이거 다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디테일이 있어서 진짜 딱 보자마자 제가 스트라이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거는 가을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싶어서 구매하려고 장바구니에 넣어놨어요. 가격도 26,000원. 너무 착해. 이런 거는 또 복불복일 수 있어요. 진짜로 받아봤을 때 이 소재가 어떻냐에 따라서 이 26,000원의 값어치가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가격은 착하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담아둔 제품 보여드릴게요. 바로 제가 쭉 계속 말했던 부츠 걸렸잖아요. 무드나잇의 바이커 부츠인데요. 굽이 5cm 정도 되는 그냥 일반적인 굽 높이고 저처럼 16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정도의 굽은 있어줘야 또 이 가을 룩을 완성을 시켜주거든요. 보면은 얄쌍하다기보단 좀 청키하면서 볼륨감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게다가 이런 버클 디테일이 세 줄이나 들어가 있다 보니까 빈티지한 느낌도 나면서 이런 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커트랑 딱 매치를 했으면 끝난다. 근데 이게 보면은 가격이 지금은 뭐 19만원 정도 돼 있지만 정가가 꽤나 비싼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당연히 가격이 낮은데 제품까지 좋으면 더할 나위 없지만 이런 아이템들 있죠. 한두 철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츠, 신발, 뭐 가방 이런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입고 신고 들고 다니게 될 거는 저는 앗살이 한번 살 때 그나마 조금 괜찮은 가격대 품질 좋은 걸로 사서 오래 입는 게 오히려 더 뽕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츠 아직 장만 안 하신 분들 있다면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아무튼 요렇게 저의 장바구니 같이 구경을 하셨는데 재밌으셨나요? 저의 취향을 정말 가득 담은 그런 장바구니라서 저도 확실히 가을이 되니까 딱 쇼핑할 맛이 너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나 이제 무력이 사라졌나봐 하고 입고 살았는데 약간 여름이라 그랬어. 가을 되니까 뽐뿌가 막 오는 게 미치겠어요. 이제 통장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큰일이 났는데 아무튼 예쁜 것들을 많이 보니까 뭔가 눈이 좀 힐링이 됐다고 해야 되나? 저랑 비슷한 패션 취향을 가지신 우리 몽독자들도 저의 이 위시리스트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